안녕하세요. 7월 31일 아침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안식년에 대해서 두 가지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채무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구워줬을 때, 빌려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부리고 있었던 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안식년에 대해서 이 빚을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사실 왜 지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없으면은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채무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루도 버틸 수 있고 또는 또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서 더 나은 것을 만들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채무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 6년 동안 이제 내가 돈을 빌렸다고 하면 빌려줬다고 하면 7년째에도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면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내 재산의 일부를 그들에게 뭐라고 할까 희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7년째 되면 그것을 탕감해 줘버려라? 어찌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면 모두가 그렇게 하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대로만 산다고 하면 중산층이 굉장히 그 층이 넓어진다는 얘기 같아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서로 좀 더 넉넉하게 베풀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베풀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 김장하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기 진주에 한약방 하시던 어르신이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쓴 게 많지 않고요. 뭐 한약방으로 출근할 때도 걸어서 다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의 일부가 아니죠. 어쩌면 전 재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사립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것을 국가에다 기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공립학교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다 헌납을 해버린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그 어른에게 뭔가 갚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른은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냥 아주 평범하게 살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연구원이 돼가지고 어디 대학교 가가지고 교수도 하고 있고 뭐 국가의 어느 중책을 맡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야말로 아주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장학금을 받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서 참 죄송스럽다고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김장하 선생님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런 말 하지 마요. 이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일대기를 만들어서 이제 글로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줬으면 그만이지 라는 책이 있어요. 줬으면 그만이지. 이분의 삶을 볼 때 이분이 그 다큐를 봤을 때 크리스찬은 아닌 듯 싶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예수님하고 닮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능력이 되면
내가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고 이게 없어도 내가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면 빌려주고 진짜 7년째 그것을 탕감해 줘버리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우리가 이 안식년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한번 실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 같기도 합니다만, 왜냐하면 안식년이란 것들을 딱 거쳤을 때 우리가 굉장히 또 자유해지거든요. 저도 눈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스트레스에서부터도 해방되는 거고요. 내가 이걸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 부담감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신년법 아니겠습니까? 50년이 됐을 때 7749, 7년씩 7번이 간 후에 50년째 되는 해에는 땅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야, 성경대로 살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안식년 정신, 신년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부담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이러한 일들에 한 걸음 내딛어서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버리지 말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한 번 더 도와줘 보는 것이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터미널 같은 데서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만 원만 주시면 내가 이 차비로 집에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되게 주저주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속여서 이걸 받아가는 거 아닐까? 내가 호구가 돼서 이 사람한테 돈이 뺏기는 거 아닐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거기에서 저한테 결정적으로 한 가지 영감이 딱 떠올랐어요. 영감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책임전가죠. 뭐냐면 그런 도움이 왔을 때 그냥 열어서 주는 거죠. 왜냐면 나는 그 사람의 도움을 보고 정직하게 반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듣고 내가 궁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왔단 말이죠. 그 다음은 이 사람 책임이에요. 이 사람은 거짓말해서 내 돈을 훔쳐갔을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도와줬다는 그 뭐라고 할까 뿌듯함을 하나 더 쌓은 것입니다. 그걸로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이 사람 책임인 거죠. 우리가 이웃들을 도울 때 너무 많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반대인가요? 네.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고 잊어버리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보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식년 규례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넉넉함들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함을 조금 더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해주시고 더 넉넉하여서 이웃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여건들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더 풍성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